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추석날 아침입니다. 여러분, 추석에 사랑하는 분들 연락도 하시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해서 많은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부족하지만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매일매일 깨끗하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모두 주님께 초점이 맞추어지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10월 첫째 날이고요. 이제 민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민수기가 민이 백성 민자에 수는 숫자에서 백성들의 수를 세는 부분들이 나와서 이런 제목을 나중에 헬라어 성경이랑 라틴어 성경에서 가지게 돼서 우리나라 말로도 민수기라고 그러는데요.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이게 이 부분이 아마 그 성막의 회막에서 시내산에 있는 그리고 광야에서라는 단어가 네 번째로 나오는데 이 광야에서라는 말을 첫 줄에 나오기 때문에 제목으로 따서 베미스바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민수기는 광야에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을 부분은 인구조사를 하는 내용이 나오다 보니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사람 한 명 한 명을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우리 가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거 알면은 이렇게 감동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는 이제 오늘 처음 시작하니까 전체적인 구조를 말씀드리면 세 부분으로 나누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역으로 나눠서 처음에는 시내 광야에서 그리고 중간에는 가네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압이라는 곳의 평지에서의 기록으로 나누는 분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순종할 줄 몰라서 광야에서 아주 고생을 하면서 이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생을 마감하게 되는 1세대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는 2세대의 이야기로 나누게 되는데요.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로 이 드라마 같은 그런 여행의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38년 동안 고생을 하게 되죠. 오늘 첫 번째 인구조사를 담은 1장과 두 번째는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어떻게 배치하고 진영을 어떻게 배치하는지 그 순서를 담은 organization, 어떻게 질서를 잡을 것인지를 담은 2장과 그리고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레위지파에 대한 내용을 담은 3장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영화로 보면 등장인물들과 배경 설정들을 소개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신학적으로는 민수기에 나오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처음에는 거룩함,
성막도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선택한 백성, 이런 것들을 볼 때 거룩함,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faithfulness,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영어로 trust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순종하려는 의지, 믿음,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 이 세 가지가 신학적으로는 그 세 가지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구하시고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구하시고 특별하게 선택하셔서 특별한 관계를 가지시고 그리고 신실하신 모습을 보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거룩함과 신실하심,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민수기를 잘 읽다 보면 백성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행진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나 결국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 같은 그런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고생을 하고 우리가 힘들어지고 그런 이유가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딱 하나의 변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전적인 의지, 기대는 것, 이런 것들이 부족할 때 고생을 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여기 이야기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민수기를 설명하면서 믿음은 거창한 것이 아니고 지극히 작은 일 하나하나를 잘 준비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여정을 시작할 때 광야에서 시험을 많이 겪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와 회복이 되는 꼭 필요했던 그 38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저도 중고등부 때 이제 수련회를 가면은 정말 그 신이 나지 않습니까? 전날부터 잠도 못 자고 수련회를 가려고 이제 버스를 같이 다 탑니다. 그러면 전사님이 뭐를 해야 되냐면 누가 탔나 다 세봐야 됩니다. 그 여행을 떠나기 전에 꼭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인원 파악이죠. 그래서 지금 민수기 우리가 읽는 것도 이제 인원을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접하시면 이게 얼마나 신나고 가슴이 두근두근 되는 그런 순간인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함께 이 긴 여행을 떠나기 전에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같이 인구를 세고 준비를 하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저희 마음을 감싸주시옵시고 저희 아둔함을 주님의 지혜로 밝혀주시옵시고 오늘의 삶에 필요한 말씀들이 영적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제1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초상에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시데올의 아들 엘리수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메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아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웃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도니의 아들 아비다니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인이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르우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갓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000명이었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열두 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었더라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분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제2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분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옥에 대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에 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분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솔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만 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만 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만 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기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루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루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 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 때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만 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 5,650명이니 루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만 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훗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 5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만 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만 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만 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 때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만 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 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만 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만 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제3장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라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을 쓰는 줄들이니라. 고아색에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할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도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 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만 2천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다섯 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자, 오늘 말씀 참 긴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구원하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챙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배려가 느껴지기도 하고, 저는 이제 같이 읽으면서 세상 족보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 조상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든 생각이 세상 중요한 것은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 아닌가. 여러분, 사람은 인재라서 스스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서 세우면은 바보 온 달도 평강공주가 세우면은 훌륭한 장군이 되는 것처럼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교구장님들과 속장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속장님들이 우리가 주변에서 세워드리면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들이 되는 겁니다. 어떤 모임에도 이제 수련회를 가면은 조를 짜지 않습니까? 그럼 조를 짜면은 이 조는 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조가 한두 개씩 딱 생기는데 그때 보면 지도를 하는 그 활달한 그런 사람이 학생이 한두 명 있으면 더 잘 되는 거를 보는데요. 그래서 모든 일을 시작할 때 지도자를 잘 주변에서 세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또 이것을 순종하면서 따르는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교회를 공격할 때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것이 바로 지도자입니다. 한국교회가 어려울 때도 보면 지도자가 부재할 때 그런 경우가 많고요. 한 가정이 어려울 때도 보면 이 가정을 잘 이끄는 리더가 부족할 때 이런 것들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항상 모든 구절에서 시작하듯이 여호와께서 직접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노니 또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그리고 신의 광야에서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시작하는 걸 보면 이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훌륭한 모세가 있어서 다행인지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각 가정에서 또는 각 속회에서 각 교구에서 각 부서에서 모세와 같은 분이 되시거나 또는 모세를 만들어주는 그런 훌륭한 신앙인의 생활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 창립 예배가 있습니다. 44년이 되는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가나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그런 44년째, 45년이 되는 그런 새해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추석인데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고마웠던 어르신들과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아직 믿음이 적은 그런 식구들이 있다면 꾸짖지 마시고 복음을 새로 나누는 그런 구원의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10월이 돼서 교육부에서 온라인으로 할렐루야 축제를 하게 됩니다. 준비를 열심히 우리 사역자분들이 하고 있는데 그 준비하는 손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함께 오늘 새벽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창립주일을 맞아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자리에 모이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당에 모일 때 우리 안전하게 모일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온 식구들이 그동안 보지 못한 분들이 와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부족한 한마 훌륭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선택하여 쓰임받는 우리 아이의 아들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멀리 국에 두고 온 가족들도 있고 또 아버지 우리가 은혜를 입어 어르신들도 있고 또 사랑하는 우리 아우들과 청년들과 또 자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들이 주님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를 하는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교회 학교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누구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답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시다 더욱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 하는 학교를 보고 온라인으로 드린 예배지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눈이 영의 눈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아버지와 사랑하시사 아버지 그것을 은혜만이 넘칠 수 있도록 하시옵시고 탐막이 뜻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시옵시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시옵시고 오직 사랑으로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Lord, have me, Father, please.